아, 네, 안녕하세요. 진아인입니다. 자, 오늘이 4월 25일, 자, 목요일, 고천지 영상 녹화합니다. 자, 오늘 들어온 길드는, 자, 하원의 길드입니다. 저번에 들어왔었죠? 하원도 인분에 들어오게 됐고. 그리고, 고천전은, 여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. 자, 하이드의 길머리입니다. 아, 다른 거, 나 먹었던 거구나. 자, 성체가 총 3개, 2단계죠? 45명 길, 45명 거천전. 그리고 지금 용병 수 제한에 좀 많은 제한이 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줄였죠. 1단계는 용병이 없고, 2단계는 3명, 3단계 5명. 그래서 이제는 뭐, 용병에서 크게 좌지우지된 그런 건 없어요. 이제 길드의 전력이 비슷하게 돌아갈 거라는 거. 예전처럼. 여기 그 언덕 위에 있는 거구나. 뭐 어차피 목요일이니까. 자,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 오늘 떴는데 위치가 좀 버프지 버프. 엄청난 버프가 하나 예고돼 있습니다. 이 전력파동 이 모션을 줄여주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 연구소에서 영상 찍으신 분 거를 보니까 전류파동이 내폭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. 딱 눈으로 보기에도. 이거 한 다음에 이거죠. 원래는 전류파동에 요 시속이 있습니다. 10% 그것 때문에 내폭이 더 빨리 나가는 건데 딱 눈으로 봐도 전류파동이 더 빠르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위치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. 제일 많이 쓰는 주력기이기 때문에. 특히 뭐 아드온 키고 보형 쓰고 들어가서 전류파동이 떨어지기 전에 잡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희소식 위치한테는 뭐 그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. 자, 그럼 저는 정차를 하고 이어서 할게요. 자, 3개니까 재밌었으면 좋겠네요. 자, 일주일만에 한 거점이라서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이클리스 간답니다. 저기 지금 안쪽에 있는 건가? 그러겠죠? 바깥에 있지 않겠죠, 설마? 아, 맞아, 맞아. 저 안에 지금 거 안에. 자, 여기 앞에 있네요. 밤새신가? 야, 저 위에 쏘는구나. 여기가 그 미니 봉선처럼 그런 느낌이죠? 일단 못 나오기만 한답니다.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. 아이고, 아야, 홉스잖아. 아, 자, 홉스랑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느낌에. 여기가 지금 성 안에 있는 거라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크리스터 깨고 홉스랑 1대1 하는 걸로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물론 다 추측이다, 추측. 자, 홉스가 먼저 들어가나 보네요. 자, 홉스가 밀리면 들어간다 합니다. 여기 저 반대편도 길 안에 있는데. 근데 앞으로 다 뚫으려나?
자, 지금 들어간다 합니다. 아따, 화려하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냥 죽는답니다. 어차피 홉스가 또 올 거라서. 1조가 뒤로 돌아서 들어간다고 하네요. 다른 곳은 이제 다른 조는 그냥 앞으로 들어가고. 자, 이거 지금 꼬라박는 거니까 일단 거인은 모읍시다. 점수 빠지네요. 자, 갑시다. 깼고. 이거 하얀 탈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, 그냥. 자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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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자, 이번에 긴탈 아낀답니다. 멀쩡한 아예 없지만 다음에 아마 긴탈 쓰서 뒤로 들어갈 것 같아요. 아까 한 것처럼. 아따, 시야봐라, 씨. 자, 다시 앞으로. 이게 성안해지면은 이런 게 좀 단점이 있어요.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에 지면은 다구나 맞기 쉽죠. 뭐야? 1대1에서는 상당한 이점인데, 근데 이게 4대1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야죠. 이제 아마 건물들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꽤 좀 오래 싸울 수 있을 거예요, 이제.
여기 보고 수 있구나. 자, 보스를 끊읍시다. 자, 보스 끝. 이제 건물에 다 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제 시간 문제죠. 나머지는 빰빰빰빰. 나 이거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어짜 안 들어가지 이거 없이. 너무 높아요 지금. 자, 어디로 갈까? 절로 가자, 절로. 오케이. 뒤에 없지? 아이고. 자, 없으네요. 안 돼! 아이고, 씨. 자, 이제 성체피는 한 30% 남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차륜전처럼 이렇게 형식으로 들어가니까. 자, 나오는 것 같죠, 접수가?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서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, 이제. 연기가 다 됩니다. 상대도 고용인 거죠? 자, 고용. 한 20% 남았네요. 기타 기타 제발 일어나라. 오케이, 아따. 자, 이제 한 10% 남았다고 하네요. 자, 흡수가 깼죠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제 1대1 남았네요. 뭐 잠깐
뭐 정비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서로 건물이 멀쩡하니까. 아 5분 정비한다 하네요. 어쨌든 뭐 개인 정비 있으니까. 저 이제 곧 시작하겠죠? 아마 뭐 힘싸움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 평지라서. 야, 여기다 불태 막았네. 밀면서 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먹어본가? 자, 갑시다. 자, 상대는 밑에서 오네요. 돌아가 들어가는구나. 나 이거 자연발에서 딜이 반통화인데? 자, 자 이거 도형 쓰고. 나 화탑 안 맞는 것 같은데? 아 이게 그건가 보다. 지금 화탑이 안에 있죠? 근데 화탑 앞에 구조물이 있으면은 그 딜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요. 아이고 씨. 오래된 버그인데 고치지 않더라고요. 거기는 바리케이트만 써있긴 한데. 잠깐 빠집시다. 자, 갑시다.
같고요. 자, 잠깐 돕시다. 야, 신기전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. 불태 터졌다고 하네요. 아, 또 여기 신기전 씨. 이렇게 방석이 들어가는 건지. 자, 무용 10초. 자, 무용 1초. 아이고. 자, 집결했다고 하네요. 아, 이거 뭐지? 자, 도끼 들었죠? 자, 50퍼. 이제 한 번에 살아날 거야, 살아날 때. 자, 84퍼. 잠깐 빠졌다가 부활코 들어오는 것 같죠? 자,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? 아니구나. 아, 이거.
부하로도 초였구나. 제가 잘못 들었어요. 자, 20퍼. 자, 저기 사나면 고형 한번 딱 써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70퍼. 자, 끝날 것 같죠? 자, 수고하셨습니다.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여기가 그 아까 처음에 이클리스가 있던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하죠. 흔히 말해서 거의 뭐 준공성급에 가까운 정도로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도 뭐 쉽지도 않고, 그래서 비슷한 전력의 길드끼리 만나면은 그 자리에 있는 데가 보통 다구를 맞아요. 그렇게 해서 2대1을 했던 거고, 그리고 1대1은 뭐 심해서 앞선 것 같아요. 뭐 재밌었네요. 자, 다음 주에 아마 그 연구소가 그대로 나온다면은 그 생활력 패치도 되죠. 생활력도 풀죠. 제한을 50렙까지 될 도인을. 야, 그러면 숙련도 150이 올라가려나? 똑같이 50 올라가면 완전 재밌겠는데 저한테. 저한테 나이스인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기대되네요. 뭐 바로 나올진 모르지만. 자, 그럼 저는 다음 고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